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먹는 거 이야기. 뭐를 먹어야 되냐고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 병 나으려면 뭐를, 좋은 거를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꽉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병에 딱 걸렸다면, 뭐가 좋냐? 이렇게 돼서, 그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먹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적 에너지를 강구한 그런 완전히 초점이 잘못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소위 건강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아, 좋다. 뭐 좋은 거 뭐 얼마든지 써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병이 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헷갈려 안 헷갈려요.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좋다는 게. 그래서 뭐 한때 여러분 뭐 주겸이 좋다. 그렇죠? 왜 대나무에 넣어가지고 구운 소금이 왜 좋을까요, 건강에? 네. 그때는 주겸이 좋다 그러더니 또 요즘 와서는 생리적 식염수가 좋다. 쉬운 말로 하면 소금물이죠. 여러분, 소금기는 여러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많으면 해로워요. 당분 우리 몸에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저혈당, 당분이 피 속에서 그 저혈당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당분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그 당뇨야. 네. 그러면 몸이 해로워요. 우리 몸에 무조건하고 좋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치고. 우리 몸에 무조건하고 좋은 거는 뭐밖에 없을까? 아무리 섭취해도 괜찮은 거. 물. 아니, 물도 안 돼요.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산소, 공기? 그것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좋은 게 있다, 이거를 먹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한 생명에 대한 100% 의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그런 습성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개 우리 몸에 좋은 거다라는 거는 대개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네, 특히 첫째, 어떻게? 비싸요. 비싸야만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구하기가 아주 힘든 거야. 그래야 이게 몸에 좋은 거야. 흔하지, 흔하면 몸에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만물은, 모든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면 여러분 몸에 좋은 거를 비싸게 해놨을까요? 싸게 해놨을까요? 네? 네. 하나님이 비싸게 해놨으면 금수저들만 건강하겠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생명이 딱 공급이 중단되면 그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할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공급을 안 받아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백년근 산삼 안 먹으면 죽어요. 그거 평생 안 먹어도 평생 살아있어. 공급이 안 되면 금방 죽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생명은 순식간에 금방 죽어버려. 그 다음에 이거를 공급 안 받으면 순식간에는 죽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죽는 거.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산소야. 네. 산소는 공급을 못 받으면 얼마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5분 내지 6분이요. 네. 그 5분 지나면 죽어버려요. 네.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어떻게 대답해요? 옳은 대답이에요.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그 산소는 뭐 중에 하나예요? 기본 여건 중에 하나야. 그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거야. 모든 죽는 이유는 생명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산소,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왜 물 안 마시면 죽어요? 물이 부족해서 죽었다 그러지 마세요. 물이 없으면, 물은 기본 여건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드디어 생명이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물 없는 곳에서 생명 왔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물이 없구나. 그러면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생명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거두어져요? 여건이 맞지를 않으니까. 누가 총을 쏘았다. 내가 총을 맞았다. 출혈이 됐다.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출혈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출혈이 되고 나면 생명이 와도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본위로 생각하는 그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 그래서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예. 네. 여러분, 차가버섯 안 먹으면 죽어요. 예. 네. 이제 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다들 좀 귀한 것들, 구하기 힘든 것들. 아시겠죠? 그리고 비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비싸게 해놨다면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돈 가져오라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생명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 공급이 안 되면 순식간에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데 그 생명 비싸요, 안 비싸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그거는 여러분 돈 주고 삽니까 지금? 김정은이한테도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하고 암에 안 걸리게 보호하고 있는 그 생명, 김정은이가 뭐 돈 주고 샀습니까? 안 해요. 그것은 은혜야. 그것은 값없이 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야. 아시겠죠? 제일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한 생명은 그거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걸수록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값이 붙는다면 그것은 뭐가 돼버려요? 돈 내면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조건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은 여러분, 그것은 값없이 예, 사랑으로, 은혜로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알고 보면. 자, 공기,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예. 그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거야. 생명도 은혜로 공짜로 주시고, 공기도 어떻게 해요? 공짜요. 물. 요즘 이 세상이 변질이 돼가지고, 물을 돈 주고 사먹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나 물은 본래는 뭐예요? 본래 공짜예요. 왜 물 사먹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하수를 얼마든지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오염시켰으니까 지금은 물을 돈 주고 사먹게 된다. 물은 본래는 뭐예요? 공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생명,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생명,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뭐 어떤 것이 좋다고 할 때 꼭 들이미는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좋냐 그러면 이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다. 그렇게 얘기하냐. 뭐든지 그래요. 백이면 백가지가 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진짜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얼마 못 살아. 그게 뭐냐면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혹은 산화 방지제. 네. 혹은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이 같은 말인데 항산화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계속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산화, 자, 산화 방지라는 물질이 바로 이 항자죠. 그렇죠? 그럼 산화를 방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산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소가 접촉해서 그 산소가 접촉한 그 물질을 뭐 시킨다? 변화시킨다는 말이 산화. 그게 산화작용이라는 거예요. 산소라는 것은 접촉하면 상대방 물질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강철이라도 뭐가 붙으면? 산소가 붙으면 강철이 어떻게 돼? 산화철이 돼. 그 강철이 산화돼가지고 산화철이라는 게 됩니다. 산화철이 뭐예요? 그게 녹이라는 거야. 녹슬었다는 거야. 강철이 녹슬어버립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그 총을, 무기를 뭘로 닦아야 돼? 깨끗이 닦고 기름칠을 해야 돼. 왜 기름칠을 해요? 그래서 강철이 그 기름칠을 하면 기름막이 형성되잖아.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뭐예요? 산소하고 접촉을. 물을 칠하면 어떻게 돼? 물은 산소를 흡수해. 그래가지고, 예, 총을 산화시켜버려. 그렇게 녹이 쓴다니까. 그래서 다 기름칠하는 거야. 닦고 기름칠을. 산화 방지를 계속 시켜야 돼. 여러분의 유전자도 산화돼서 변질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유전자는 보통 산소에는 잘 산화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산소가 있냐면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 아시겠죠? 활성산소. 자,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소는 뭐예요? 화학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O2. O2란 건 뭐예요? O는 뭐예요? 산소 원자야. 2는 뭐예요? 산소가 두 개가 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들은 평상시에 이 공기 중에서 O2로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 얘들은 두 개가 붙어 있어야 안전해요. 자기들이 편안해. 왜 그러냐면 이 O들은 하나만 있으면 막 불안해요. 여러분,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가 있어요. 혼자는 도저히 못 살아. 그래서 누구라도 어떻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어떡하든 술주정뱅이를 붙잡아가지고 맨날 얻어 터져. 그래도 혼자서는 뭐예요? 못 사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항상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네. 그래서 얻어 터지더라도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돼. 그렇게 이 의존도가 높은 그런 분들이 이 산소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안 돼. 뭔가 어디든지 가서 들어붙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가 어디든지 가서 들어붙는 현상을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산소가
유전자에 들어붙으면 유전자가 변질.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본래 성분이 뭐예요? 화학적 성분이. 네. DNA. 네. DNA는 한국말로 하면 핵산. 그래서 핵산에 가서 산소가, 혼자 있는 산소가 가서 붙으면 산화핵산이 돼버려요. 그럼 그게 변질돼요. 그러니까 강철이, 녹이 산화철이 되면 이거는 완전히 강철이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강철이 아니야. 강하지 않아. 툭툭, 뭐, 푸석푸석해져 버려. 성질이 완전히 변질돼 버려. 그것처럼, 이, 활성산소가,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산소를 활성산소라.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매일매일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야.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세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포가 나왔는데, 이게 세포핵이고, 세포핵 안에 요거 뭐예요, 요거? 염색체. 염색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실뭉치. 실은 뭔데? 유전자.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 있고,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 때 현미밥을 잡수셨는데, 현미밥이 지금 소화가 돼가지고, 당분이 돼서, 지금, 여러분의 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피 속에, 또는 피 속에 세포도 있고, 그렇죠?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그 당분이 흡수돼서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요거는,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당분은 자동차로 치면 뭘까요? 연료, 기름, 휘발유입니다. 가솔린. 네. 그래서 우리들의 가솔린은 당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분이 세포 속에 있는 엔진,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엔진에서는 연료가, 휘발유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연소돼야지, 타야지. 그거 안 타면 차 안 가요. 그래서 왜 타야 돼요? 타야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 자동차 엔진 속에, 여러분 주차장에 세워두신 여러분의 차 엔진 속에 지금 휘발유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와 있어? 산소도 와 있어. 그런데 안 타. 왜 안 타요? 시동을 꺼놓으니까 안 타지. 아시겠죠? 네. 시동을 꺼놓으니까 안 타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 강의 끝나고 어디 잠깐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탁 누르면, 뿜!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그 시동 걸리는 게 뭐예요? 그 시동 걸리는 순간에 엔진 속에 있는 휘발유가 타기 시작해. 폭발하기 시작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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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그러면 그거를 태우는 거는 뭐예요? 그 시동을 켜줘야 타기 시작해. 그러면 시동을 킨 순간 엔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휘발유가 타요. 찌지직입니다. 찌지직. 그 찌지직 하는 뭐가 일어났다? 스파크가 일어난다. 스파크는 뭐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어떻게 탁 접촉시키는 순간 치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동 걸어준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지. 그래서 하고 이 찌찌찌글 빨리 일어나게 빨리 일어나게 하면은 힘이 더 좋겠죠. 그렇죠. 찌찌찌기 찌찌찍 찌찌찍 이렇게 일어나면 그거는 통통배입니다. 찌찌찍 일어날 때마다 통.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통, 통, 통. 그래서 배가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비싼 고급 차일수록 뭐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통배는 갈 때 통 할 때마다 힘이 실려. 그렇죠? 그러나 치익하면 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인데 이 여러분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엔진이 많을수록 엔진이 그러니까 8기통 아, 진짜 비싼 차는 몇 기통이에요? 12기통. 예. 네. 그래서 벤츠 600은 12기통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 엔진이 좋아져 4기통이라도 상당히 힘이 좋아요. 근데 이제 옛날 4기통 같은 거는 강원도 이 산길 이렇게 경사진길 올라가면 그러잖아요. 네. 힘이 딸리는 거야. 그러나 8기통들은 뭐예요?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작은 사람들은 4기통짜리들은 맨날 입에 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기운 없어라.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를 먹으면 기운이 날까? 먹어서 기운이 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운 없이 된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왜 적은 사람이 있고 왜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쫙 줄어들어요.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라톤을 해야죠. 마라톤은 뭐예요? 세상에 2시간 이상을 거의 전속력으로 뛰대요. 요즘 막 전속력으로 뛰어. 우린 천천히 뛰어도 뭐예요? 조금 뛰면 숨이 찬대. 이야, 마라톤.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 근육세포를 떼서 보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에 척추가 부러져서 전신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3개월을 누워 있었다. 3개월 후에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해보면요. 옛날에는 800개가 있던 게 이제는 80개도 안 돼. 그렇게 되면 기운 없어.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집니다. 없어져요, 미토콘드리아들. 왜? 미토콘드리아들이 많이 있어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는 말은 결국 나 같은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 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면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그 필요, 의미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부술을 하고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될 뭐요? 의미, 필요가 없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의미의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에게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야 될 의미, 뜻이 없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기부술 끝나고 아까 그 수영 선수는 몇 주를 입원하고 있었다고요? 7주를. 아, 그리고도 자, 그리고도 연습을 시작하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시 뭐예요?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우리 몸은 그래요. 우리 몸은 필요하도록 내가 선택해서 살면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당뇨에 걸렸다, 중풍에 걸렸다. 어떤 사람이 회복을 잘 하느냐? 내가 건강해져야 될 뭐요? 필요가 있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 자신보다 더 뭐요?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장 의미에 모든 유전자들, 미토콘드리아들이 의미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안 낳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암 낳았다 치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하고 다른 삶을 살 수 뭐요? 있을까? 뭐 또 짜증내고 또 지겹고 또 밉고 또 뭐요? 열받고 맨날 그렇게 살아봐야 그러면 또 유전자 꺼질 거고 또 병 걸릴 거고 아이고 마 살 만큼 살았으니 더 이상 그렇게 먹고 싶은 삼겹살도 못 먹으면서 그렇게 마시고 싶은 술도 못 먹으면서 살아 있으면 뭐 하냐 이렇게 되면 참 안 낫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철저히 의미에 반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활성산소,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스파크가 들어옵니다. 찌찌직. 그 찌찌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생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아, 그렇구나 하면 이게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잖아요. 그 번쩍이 찌찌직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번쩍번쩍이 많은 사람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 왜? 생기가 들어오면 번쩍번쩍하니까. 근데 번쩍번쩍 제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울증. 그 다음에 맨날 매 순간이 뭐예요? 지겨워. 아이 지겨워. 지겨운 것처럼 지겨울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와 내가 뉴스타트에 와서 배워보니까 내가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배워야 될 게, 깨달아야 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도 내가 뉴스타트를 열심히 더 공부를 해보고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야 나를 번쩍번쩍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럴 때 그게 이제 번쩍 그 결국 번쩍은 생기요. 생기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탁 들어올 때 번쩍하는 게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파크를 생명이 자꾸 들어오면서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모를 때는 그냥 스파크가 1분에 한 1500번 정도 번쩍번쩍 하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1분에 3000번 그 다음에 뉴스타트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강의 시간이 아니래도 이제는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파란 하늘도 더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요. 와,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구나. 이야, 그러면서 저는 폭포도 보면 번쩍 모든 진선미가 진짜로 더 진실되게 보이고 더 선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 꽃을 봐도 뭐예요? 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인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이 다 뉴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마누라가 훨씬 더 이뻐 보인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만나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 어떤 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약국 안에 있는 약사를 보니까 와, 하더래요. 여기 이 부처님 후광. 그래서 막 그래서 뿅 가버렸대.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그 후광이 점점 사라지더니 암 걸려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탁 하니까 와 후광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악령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픈데 금강산에 아무리 가봐야 뭐 생각뿐이요? 밥 생각뿐이야. 그래서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이라. 왜?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프면 이게 기본 여건이 안 갖췄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이 안 들어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찌찌직 해가지고 생기가 들어와서 번쩍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에너지가. 예, 예, 이렇게 에너지가 생산되죠.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 생산된 게 이게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생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생기자 말자 이 미토콘드리아에 붙으려 그래.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산화돼서 파괴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줄어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주는 것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도 줄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더라도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많이 생산되면 이 활성산소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켜서 파괴해. 자, 그 다음에 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산화시켜. 그래서 세포막이 자꾸 파괴가 돼.
그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자꾸 죽어요. 세포가 자꾸 죽는다면 무슨 현상이 빨라지겠습니까? 노화 현상이 빨라지.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이 빨리 노화가 돼요. 빨리 늙어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염색체로 가가지고 세포핵을 내고 유전자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치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 활성산소라. 그런데 그놈은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겨. 이런 것을 아이러니컬하다 그러죠.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지금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활성산소가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조처를 해야만 인간이 활성산소 때문에 죽지 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매 순간 여러분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생산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장치를 안 해놓으면 우린 금방 죽어버려요. 금방 늙어버려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도 못 살아.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창조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아하, 내가 인간을 창조하면, 내가 사자를 창조하면, 내가 기린을 창조하면, 모든 동물들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될 거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장치를 해야 돼? 그 생산된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그 남아 돌아가는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세포막을, 유전자를 산화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죽어. 변질돼서 병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해놔야 되겠습니까?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활성산소가 뭐 한다고요? 산화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놔야 돼?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화 방지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우리 여러분들의 간 세포 속에 간은 이래서 해독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 세포 속에 이 활성산소를 해체해 버려서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성산소를 생산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간세포 속에 입력해 두신 그 산화 방지 물질
활성산소를 해체시키는 물질을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뭐로 만들어 버리냐고 하면 어떻게 해체하냐? 활성산소를 해체하면 물과 산소라는 이 물질로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건강에 유해한 해로웠던 활성산소가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산소와 뭐요? 물로 변해 버린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화 위복이라고 그런다. 우리 건강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됐는데 그거를 쫙 해체시키는 물질, 그 물질이 바로 이 노란색 물질이다 이 말이야. 이 노란색 물질의 이름이 뭐냐 하면 SOD입니다. SOD. S SOD.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우리 유전자 변질 금방 돼버려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또는 당뇨 환자들이 뭐 무슨 병에 걸렸던 어떤 환자들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 변질의 가장 큰 주범이 뭐냐?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왜? 이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우수한 항암 치료를 받고 암 덩어리가 싹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계속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 계속 뭐요? 활성산소가 생산돼서 또 암세포 또 생겨. 그러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활성산소가 발생되면 생기면 뭐만 활발하면 되겠어? 이 노란색 물질만 활발하게 생산이 된다면 암세포 안 생기겠죠. 그렇죠? 예? 네? 왜? 활성산소를 다 어떻게 해버리니까? 해체해버리니까. 예. 네. 그러면, 암 환자가 된 원인 중에는 뭐도 하나가 포함되겠습니까?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된 사람이야. 이게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이 SOD가 활성산소를 충분히 해체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어떻게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이야.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변질돼서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활성산소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가장 기초적인 뉴스타트 질문을 하는데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 이제 뭐 기가 막혔다 그러면 되는 거라. 아시겠죠? 결국은 스트레스. 결국은 부정적인, 그렇죠. 사망파. 생기가 아닌 사기. 결국은 나의 선택.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정말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 뭐요? 믿었다.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 생기가 가서 꺼졌던 SOD 유전자를 켜주면 이 여러분 세포 안에 생겼던 이 활성산소를 다 제거할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래저래 치유될 수 있도록 다 되어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 해놨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SOD 유전자가 활짝 켜지면 지금부터 생기는 활성산소를 자꾸 파괴하고 그러면 암세포가 잘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주범은 활성산소를. 그리고 우리 건강을 가장 잘 지켜주는 물질은 뭐예요? 산화방지제 SOD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결국 화도 나고 미워도 지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조건적이기 때문에 계속 밉고 화나고 그렇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고 기가 막히고 하다가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으면 다 죽어요? 다행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이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간세포 안에 입력해둔 SOD 유전자가 꺼질 거야. 꺼지면 건방한 환자가 돼버릴 텐데. 그러면 내가 그 SOD 유전자가 꺼져도 암에 안 걸리도록 또는 암에 걸려도 나을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놔야 됩니까? SOD 유전자가 꺼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놓으면 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건강을 해치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무엇이다? 아, 활성산소다.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그럽니다. 해로운 산소. 자, 활성산소 이게 주범이야, 주범. 이 주범을 방지해 주는 것이 뭐예요? 산화방지제다. 그 산화방지제인 SOD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놨다. 그런데 사람이 그 SOD 유전자마저 꺼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난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 유전자를 꺼버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유전자가 활성산소에 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해놨어. 어떻게 해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 SOD 유전자를 만들어 놨더니, 아, 이 녀석이 꺼버렸어, 지가. 그러면, 이제 SOD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강구해놨을까? 그렇지, 먹도록 해놨다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활성산소야말로 질병에 걸리는, 특히 암에 걸리는 주범이야, 걸리게 한 주범이야. 그런데 이 주범을 막아주는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이야. 아시겠죠? 근데 산화방지 물질은 간에서 생산되도록 해놨는데, 아, 이 인간이 자기 간세포인데 그 유전자, SOD 유전자 마저도 꺼버렸어. 그럼 하나님 내 몰라라?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 속에 산화 방지제를 듬뿍 넣어놨어. 그런데 그 산화 방지제를 넣어놓은 음식이 다 무선성 음식이게. 그게 식물성 음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래로 매 끼니마다 무엇을 잡수시든지, 어떤 식물성 음식을 잡수시든지, 사실상 여러분이 잡수시고 있는 것은 산화 방지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 산화 방지제는 동물성 음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아시겠죠? 네, 찾아보기 힘들어. 혹시 동물성 음식 속에 산화 방지제가 있다. 그러면 그 동물이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산화 방지 물질을 먹고 조금 저장을 해 놓은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저장해 놓은 것 지금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나 산화 방지 물질은 근본적으로 식물성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러냐? 이거를 보십시다. 그러냐 보면 그러니까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제일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두 번째는 공기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물이다. 네 번째는 산화방지제다. 예. 산화방지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화방지 물질은 어디에 많으냐 하고 보니까 뭐 옥수수, 당근, 토마토, 시금치 뭐 자, 여기는 시금치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시금치만 이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초록색 색깔 띠는 거는 전부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제가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화 방지제라는 것 여러분 초록색 세벨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이든지 초록 색깔을 띠고 있으면 그 초록색을 나타내는 색소 자체가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세빌리스요, 안 세빌리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 오늘 나가서 설악산을 쳐다보면 설악산이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산화 방지제 덩어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 발견됐다고요.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쯤 발견이 딱 돼가지고 예. 보니까 초록색 색소거든. 그러면 루테인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먹고 있어서 안 먹고 있어서. 그럼요. 초록색 뭐 배추도 먹고 있고 상추도 먹고 있고 초록색 색깔 맨날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루테인 섭취를 맨날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난센스가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건강을 빌미로 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가만있자. 루테인. 그막 루테인이 테레비에 나오고 막 산화 방지 물질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만병통치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왜 만병통치 물질이라고 해도 대충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 활성산소가 만병을 일으키는데 그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뭐요? 방지하면 만병통치 아닙니까? 그리고 만병통치제가 들었다. 그 만병통치제가 뭐냐고 물으면 산화방지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산화방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 있잖아. 초록 색깔이면 타야. 어? 오이도 초록 색깔이라 뭐 초록 색깔 아닌 거 한번 들고 나 보세요. 어? 자, 그런데 업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키위가 초록색이다. 키위를 먹어야 루테인을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던 키위를 뉴질랜드에서 뭐예요? 수입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새로 발견된 루테인이 많은 음식이 키위다. 여러분, 그거는 키위 수입 안 해도 한국 사람들 루테인 벌써부터 먹고 있었다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아시겠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식당에도 키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서 이야, 키위 나오네. 역시 키위가 좋구나. 이래 쌓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건강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대요? 뭐가 좋대요? 그러지 말라.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식물성 음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색깔, 그 색깔 자체가 뭐예요? 산화방지물질이다. 그 산화방지물질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에 중요한 산화방지물질이라면 모든 식물성 음식에 무제한으로 넣어 뭐요?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면 기후에 산화방지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색깔,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언제 블루베리를 먹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자두나 이 군청색 색깔, 라는 거 많잖아요. 그 여기에는 엔토사이닌이라는 산화방지제가 들어있답니다. 이 색깔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자. 블루베리도 요즘은 블루베리가 막 싸져가지고 막 이거 하면 돈이 된다고 그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어때 해가지고 이게 막 완전히 싸구려가 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 블루베리가 싸지면요 또 뭐가 튀어나오냐? 아로니아가 좋다. 아로니아가 뭔데? 블루베리의 일종에 불과해. 블루베리는 별로고 아로니아가 진짜야. 그러면 아로니아에 뭐가 들었는데? 산화방지제가 있다고. 이게 무식해서 그래. 산화방지제는 쇠 빌린 게 산화방지제. 제발 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 기자들이 이런데 무식해서 그래. 기자들은 그 업자들 얘기만 듣고 오 상황. 예? 예?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영양학자 의사 뭐 동원해가지고 뭐 나와서 왜 좋으냐 그러면 산화방지제가 많다 했잖아. 우리가 듣고 있으면 뭐요? 저 무슨 낯짝으로 저런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텔레비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그거를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몸에 좋은 거는 그런 이상한 거, 보기 드문 거, 귀한 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흔하게 막 흔하게라고 해도 실감이 안 가는데 예. 쎄 빌리게 해놨단 말이야, 쎄 빌리게. 그것도 쎄 빌리는 것도 좀 부족하죠. 천지 빼까리로 해놨단 말이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교회 댕기면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캐사면서 교회에서 뭐야 아로니아 이거 귀한 건데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켜놓고 그거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렇죠. 아로니아가 그렇게 좋다면 뭐예요? 왜 귀하냐? 그리고 또 한 병이 얼만데? 2만 5천이면 왜 그렇게 비싸? 좋은 거는 비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놓은 거 다 뭐예요? 헛소리야. 그 하나님 참 이상하네. 몸에 좋은 거는 뭐예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지. 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먹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없어서 그런 거 못 먹어도 절대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 보세요. 뭐 산화 방지제 아닌 게 없어. 그렇죠? 아닌 거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아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한 번은 그 한 10년 더 지난 것 같아요. 한 12, 3년 전 일인 것 같은데 한 번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식당에 갔더니 저는 뭐 식당에 가면 뭐 냉면, 비빔밥 뭐 이제 뭐 이런 거 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두부 마을이란 게 유행했어. 두부집에 더 갔더니 두부가 시커매. 왜 이게 두부가 시커머냐 그랬더니 아 그때 한국 텔레비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시커먼 거 안토사연이 블루베리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게 이제 몸에 좋은 거다 이 말이야. 저 색깔이. 그래가지고 두부도 이제 무슨 콩으로 만든 두부가 더 좋다 이렇게 됐어요. 깜정콩이 더 그래 두부를 깜정콩으로 만들 두부가 시큼해. 내가 참 기가 탁맥혀서. 예. 여러분. 자 진짜로 깜정콩 두부가 더 좋을까 노란콩 두부가 더 좋을까 예?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걸수록 흔하다. 어느 게 더 흔해요? 그럼 대답 나온 거야. 세상에 이렇게 정말 이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야.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신비주의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다 깨야 돼요. 아시겠죠? 오로지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단에 나오는 것들 보면 특별한 거, 귀한 거, 구하기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들. 왜? 흔한 것들. 왜? 흔할수록 건강식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깨름칙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것만 해가지고 되나? 혹시 뭐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여기 있을 때도요, 꼭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꼭 뭐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꾸 자기가 먹는 거 자꾸 남보 또 먹어보라 그래.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오직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밖에는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때 여러분의 그 열린 마음, 아, 얘는 진짜 내가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그 생명만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라는 것, 그 진리를 믿어 뭐요? 주는구나. 고맙다. 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 그럴 때 어떤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특별히 어떤 병에 좋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뭐요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